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 여러분이 공감하는 팀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벗에 들어오시면 투표창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투표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팀 한 표 행사해 주시면 다섯 분 선정해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와. 오늘 마당 톡톡톡의 주제부터 공개해 주세요. 돌리토 돌리토 내 사랑 돌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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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사랑 아니 내 돈을 돌려줘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내 돈을 돌려줘. 워낙 아. 의리들이 있으신 분들이셔서 돈을 많이 이렇게 주변한테 빌려드리고 막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면 받지 못한 돈도 있어요.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유독 마음에 오래 남는 그런 돈이 있잖아요. 그 관계를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글쎄 어떤 아쉬움 또 어떤 후회되는 사연을 갖고 계실지 한 분 한 분 네. 드려보겠습니다. 아, 여섯 분 분 중에 표정이 가장 밝으신 분이 지금 네. 김미숙 씨가 선두를 달리고 계셔서 그런지 벌써 마음 같아서는 1위를 차지하신 듯한 표정입니다. 자, 김미숙 씨의 내 돈 돌려줘 사연 듣겠습니다. 네, 제가 정말 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니까 자신 있게 먼저 손을 들었는데요. 네. 아, 슬픈 얘기입니다. 한 번은 저희 집은 공동명의 주택이 달랑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걸 담보를 잡아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고 그게 이자를 내지 못하니까 저한테 서류까지 왔고 저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돈을 받았던 그 돈에 대한 또 무서웠던 네.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절대 안 할 줄 알았는데 몇 년 모은 적금까지 깨어서 오. 친구가 뭐 돈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갖다 주는 정말 마음씨 약한 남편을 뒀어요. 그래서 남편은 돈을 빌려줬지만은 제가 그냥 쫓아가서 받았긴 받았는데 정작 똑똑하다는 제가 돈을 못 받았어요. 아, 그래요? 하루는 친구가 뭐 세무나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돈이 어렵다 해서 빌려줬죠. 현금 서비스까지 해서. 근데 이 친구는 그 돈을 가지고 저 멀리 가서 도박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고는 아이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친구는 그냥 세상을 떠버려서 아이고. 정말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참 가슴이 아팠던 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저 세상 가버렸어요. 네. 바보야. 그거 안 받으면 되는데. 죽기는 왜 죽어 그러고 막 맨날 며칠 우는 거 있죠. 뭐 물론 그 돈 때문에 세상을 떠나신 건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요거는 또 그 어느 날 벽걸이 TV가 전부 다 집집마다 브라운관 TV를 벽걸이 TV로 바꾸게 됐어요. 네. 그러고는 저는 아, 이 TV가 굉장히 비싼데 이 회사는 집집마다 TV 두 대씩만 팔아도 엄청 부자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주식을 샀답니다. 그랬는데 1년 만에 얘가 반값이 됐어요. 그러셨어요. 네. 반값이요? 네. 어? 그래서 반값에서 한 10% 더 오르자 제가 아 이건 빨리 팔아야 된다. 그래서 팔았더니 팔고 난 다음부터 쭉쭉 올라서 10배. 우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인생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은 정말 모래알 같아서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고 모르는데 투자도 하지 말고 꼭꼭 보관하자. 네. 그래, 네. 그래서 은행이 있는 것이다. 자, 돌리도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러니까 결혼 지금 31년 사는 동안 모든 현금 관리는 이 사람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돈이 없습니다. 어. 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네 미숙이한테 돈 다 맡겨놓고 너는 돈 100만 원도 없지? 없습니다. 미숙이 도망가면 어쩌려고 그러나. 엄마 입장에서는 또 그러시더라고. 계속 걱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하니까 누나도 걱정했어. 누나도. 너 돈 없지? 그리고 어쨌든 어머니가 그렇다. 어느 날 너 통장 하나 내라. 통장 내면 내가 돈 좀 보내줄게. 그 돈 가지고 네가 미숙이한테 절대 이건 말하지 말고 네네. 네 몰래 비자금으로 써라 하고 네. 그거 제가 투자해준다 해서 아니 시그널 아니 저기 몇 년 동안 계속 돈을 부어가지고 한 2천만 원이 됐어요. 네. 그 돈을 나는 2천만 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 2만 원이나 20만 원 있으면 되는데 2천만 원은 손도 못 대겠더라고. 그래서 가만 놔놨는데 이 사람한테 결국은 들켜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는가 하면 여보 그거 내가 두 배로 불려줄게.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또 맡겼어요.
돌리도. 아, 그러고 돈이 돌아오진 않았다. 네. 네. 자, 아유, 저 주식 얘기하니까요. 제가 네. 진짜 네. 아, 답답해 죽겠는데요. 바로 이민 네. 씨가 받으셔서. 사실 내부에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누구? 바로 유. 나? 유. 제가 왜요? 유. 내가 왜? 아니, 주식 얘기하니까 네. 형이 저희 집에 와갖고 주식을 하나 샀다고 그랬어요, 형이. 아, 네네네. 그쵸, 그 선박업체. 그거 잘못됐어요, 형. 아, 진짜 미치겠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기서 공개한다고? 예? 그러게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돌려받고 싶은 돈이 여기에 있었군요. 여기 있습니다. 당황스럽네. 네. 뭐 언젠가 하동근 씨가 엄청 당황했습니다. 네, 너무 당황하시는데요. 자, 하동근 씨의 사연은 어떤 사연일까요? 저는 좀 생색을 좀 내야겠어요. 돌려받을 네. 돈은 없는데 네. 제가 축구팀을 되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축구 선수로서. 그래서 제가 잔잔하게 이제 물이나 생수 같은 걸 사가면은 영수증 청구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아. 네.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너무 많아졌어요. 아, 이른바 연예인 축구단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금 좀 생색을 내야겠어요. 네. 다음번에는 조금 형님들이 좀 사서 오세요. 아. 네.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제 감당이 안 돼. 아, 그냥 막내에게 음료수 사오라고 네. 그러고 그냥 막내 돈으로 사오셨군요. 돈도 제일 많이 못 버는데. 아이고. 근데 가랑비 5천 원거든요. 저는 몇 번 사는 것 같아. 요거는 돌려받으셔야 되는 돈이네요. 네, 돌려받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임채무 선생님은? 저는 제 이름이 채무잖아요. 아, 네.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돈도, 큰 돈은 아니지만 조그만 돈 빌려주고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이런. 그런데 제 사고방식은 돈은 내 호주머니를 떠나면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번도 거짓말 아니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역시 돈이 꼭 필요하지만은 돈은 저절로 벌려야지 벌겠다고 계획을 하면 안 채워져요. 왜?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요. 비워놔라. 그러면 채워지느니라. 어이구. 그러지 이걸 채우려고 채웠다고 딱 붙들고 있으면 내 돈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빌려주기 푼돈 요만한 것들을 빌려줬지만 못 받았지만은 그건 이미 내 돈이 아니고 포기해버리는 순간 나는 행복하다. 와. 놀이동산을 운영하시는 것도 그런 지금도 마음가짐으로. 많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저 이야기를 배우다 보면 왠지 돈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용주 씨는? 저는 뭐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돈도 많이 있지는 않지만 유독 돈이 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제 10살짜리 아들과 7살짜리 딸입니다. 아, 네. 근데 이게 뭐 다른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를 타고 이제 같이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를 들어가면은 요즘 휴게소들에 왜 그렇게 이 동전을 넣고 뽑기를 하는 곳이 많은지 거기 막 한번 갔다 하면은 애들이 움직일 줄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동전을 이제 막 모아놓고는 이제 애들한테 막 가끔 가다가 이렇게 주는데 애들은 일단 무조건 휴게소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앞으로 자동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 제가 뭐 그래 500원짜리라도 몇 개 주는 거 아까워하지 말자. 그래서 더 열심히 벌고 우리 가족들 세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네 저런 아빠의 청춘을 큰 네.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돈 돌리도 아 여러분도 돈 때문에 상처 받으신 거 많을 텐데요. 임채부 선생님 말씀처럼 네. 내 주머니 떠나면 이젠 남의 것이겠거니 하고 마음이라도 다스리셔야 건강 상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늘이 그 돈을 갚아줄 날이 올 겁니다. 자, 오늘의 마당 톡톡톡 공감 사연 어떤 사연에 시청자 여러분 공감하셨을까요? 네. 시청자 투표 결과 공개합니다. 자. 오. 자 이렇게 되면 오늘의 최종 우와. 순위는 와 몇 점이야? 160점? 과연 164점이야. 네, 164점. 파랑팀 왕종근 김미숙 팀이 오늘의 우승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백화점 상품권 부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왕관 씌워드리고요. 네, 축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하셔야겠는데요. 네. 아이고 이거 정말 황송합니다. 아 1등 할 거 생각도 못하고 나왔거든요. 네. 네. 맞아요. 오랜만에 나와서 정말 오늘 완전 대박이에요. 네. 아유 오늘의 이 행복 오래오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임채무 선배님 이용주 씨 어떠셨어요 오늘? 네. 노는 기분으로 하라고 그래서 네네. 잘 놀고 갑니다. 아 즐겁게 놀고 다음에 한번 또 나오셔서 노시기 바랍니다. 네.